40여 개 업체가 밀집한 영천시 금호읍 5개 공업지구입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지만 나들목이 없어 거리가 먼 영천인터체인지나 경산인터체인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퇴근 시간이라도 겹치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공단 쪽에 좀 퇴근 시간 밀리보면은 한 10시까지 10분 안 걸은 거리를 좀 밀린 시간에 가보면 한 50분 걸릴 겁니다. 금호와 대창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인터체인지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최기문 영천시장이 기업인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경부고속도로 상에 나들목이 신설된다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부터 대창이 생긴다, 질량공단 만든 거 생긴다 했는데 그것이 대창으로 온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신설될 것으로 알려진 인터체인지는 경부고속도로 대창 정류장입니다. 고속버스 간이 승하차 장소로 별도의 가변 차선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이패스 전용 인터체인지가 생기면 혼잡한 시내 도로를 통과하지 않고 고속도로로 바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 시간 단축으로 금호와 대창 지역 주민들의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천시는 대창 인터체인지 신설과 관련해 국토부, 도로공사와 협의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협의 중이라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한 6월 말쯤 되면은 국토부 쪽에 이제 신청 들어가고 검토가 되면은 그때 저희들이 일단 이제 외부에다가 일단 말씀드릴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지역 주민들은 공식 발표 전이지만 인터체인지 신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하영입니다.